꾸이닝 근처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대한 불상이 있다고 해서 와봤고요. 막 역사가 긴 것 같지는 않고 새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. 근처 저렇게 막 큰 리조트나 호텔도 지어지고 이런 거 봐서는 아무튼 꾸이년 이쪽이 이 키코섬도 그렇고 조금 많이 관광지화 될 가능성이 정말 높을 것 같아요. 지금 막 대규모로 계속 막 이렇게 건물들을 막 짓고 있고 단지를 만들고 있는 거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어쩌면 지금 온 걸 정말 잘했다 생각해요. 나중에 되면은 왠지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투어리스트 해지면 사람들도 많아지고 엄청 그렇잖아요. 아직까지는 그래도 외국 관광객들 많지는 않거든요. 거의 이제 현지 관광객들이나 있지. 휴, 언제 올라가지? 이쪽 올라가서 또 바라보는 그 바다 뷰가 꽤나 멋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씨, 살탄 것 봐. 어제 라이딩 하루 했는데 살 이렇게 타버렸어. 다른 베트남 도시들도 그렇지만 꾸이년은 특히나 오토바이가 있어야지 여행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고서는 꾸이년 바닷가라든가 도심 밖에 구경할 수밖에 없거든요. 투어가 조금 있긴 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투어가 또 많아지겠지만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오토바이크를 빌려서 이게 하루 정도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다니면 딱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아, 이제 부처님 얼굴이 이제 점점 가까이 보이기 시작하네요. 너무 힘든 거. 하, 기뻐요 진짜. 아씨, 한 천 개는 되는 것 같은데 게다가 천 개. 다 왔다, 다 드디어. 와씨, 땀이 다 나네. 다 와버렸어. 와, 진짜. 너무 힘들어. 보면 다 이제 막 뭔가 막 조성을 하고 있어. 근데 아직도 막 완성되진 않았어요. 아직도 뭔가 뭐 애매해. 근데 베트남 자체가 아무튼 애매해요. 애매해. 이 베트남 애매하고 그다음에 꾸이년은 특히나 지금 막 그냥 막 부랴부랴 지금 뭐 관광 도시화 하려고 하는 느낌?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체가 좋긴 한데 야, 부랴부랴 막 여기저기 지금 막 너무 막 그냥 난장판이에요. 근데 막 완공된 건 하나도 없고 아직도 다 막 되고 있어. 네, 뭐 몇 년 뒤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, 아직까지는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. 아, 여기는 이제 못 올라가게 되어 있네. 딱 2층까지만 올라올 수 있게 되어 있네. 근데 이 불상도 불상이지만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뭔가 여기가 동남아가 아니라 이집트나 이런 데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저기는 농경사회가 있지만 저기는 한쪽은 약간 사막처럼 되어 있거든요. 되게 신기하게. 그래서 네, 파도가 그리고 꽤나 세요. 여기가 서핑이나 이런 게 왠지 이쪽도 잘 하면 앞으로 또 이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도 베트남 바다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, 물론 날이 밝을 때 보면 훨씬 더 그린 색깔에 약간 훨씬 좀 아름답긴 하겠지만 네, 아무튼 근데 파도가 생각보다 괜찮네요. 베트남 바다가 예상보다 파도가 괜찮아. 물놀이 하기는 재밌겠다. 그래서 이 불상을 좀 보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고요. 꽤나 얼마나 가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불상 자체도 뭐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위에서 보는 또 뷰 자체가 워낙 멋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.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. 근데 모르겠어.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여행을 다 하고 다른 뭐 사찰들도 많이 가보고 뭐 이런다면 뭐 굳이 네. 굳이 뭐 다 갈 필요는 없잖아요. 네. 어차피 동남아도 결국에는 다 불교 관련된 이제 유적지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이제 좀 내려가서 내려가서 좀 도심으로 이제 돌아가던가 해야겠어 이제. 날씨가 워낙 오락가락하고 워낙 흐려서 네 뭐 물놀이 쪽은 뭐 엄두도 안 나고 네. 날이라도 뭐 따뜻하고 더워야 이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예,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돌아보는 오늘은 약간 이런 여행이 좀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오늘 같은 날은 여기도 야바이가 있네. 그것도 하필은 사찰 앞에서 야바이를 해요. 선으로 하는구나. 너 비디오? 오케이 야바이가 하는 거 딱 찍으니까 바로 또 눈치는 있어가지고 또 바로 막네요. 사기꾼들 저한테. 제가 예전에 그 세계 여행할 때 페루에서 한번 그 장난으로 한번 하다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막 했었거든요. 하다가 그때 그 나름대로 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만 원이니까 그 나라 돈으로 꽤나 잃었던 기억이 납니다.
한번 빠져가지고. 재미로 한 거긴 한국이긴 한데. 네. 어디나 있는 저 파리도 있던데. 여기도 베트남 그것도 사찰 아픈 좀 아니지 않나? 네, 사찰 이 불상 아픈. 불상까지 봤고요. 원래는 또 한 유적지가 하나 더 있긴 한데 뭐 거기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그냥 도심으로 돌아가서 좀 늦은 점심을 먹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그 전망대 있어요.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망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전망대에서 일몰 보면서 오늘 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. 호스텔 주인 호가 추천한 맛집이 두 군데가 있어요. 하나는 반세우 맛집이고 하나는 여기 이제 그 피시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묵 그 볼에 들어간 그런 면 요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왔습니다. 동네 맛집이라고 합니다. 로컬 맛집. 네. 여기 꾸인이 넣으면 꼭 여기를 먹으라고 했거든요. 진짜 여기서 먹을게요. 나 검색을 그때 아까 했었거든요. 보고 그대로 달라야겠어. 이름을 모르니까 준이랑 뭐야 이게 가격 싸다. 3만 3만 5천 밖에 안 하네. 제일 비싼 게 4만이에요. 가격이 진짜 싸요. 디스워? 닭담스워? 여기 닭담스워 디스워 닭담스워 아 일단 먹어봐야겠지. 해초류 같은데 약간 여기 약간 해안지방이라 그런가 이게 막 있나봐요. 답감수화라고 합니다. 네, 아무튼 네. 피시볼도 있고 고기도 들어있고 뭐가 뭐 막 많이 있어요. 이거 약간 해초류 약간 우리나라 지금 해초류 같은 것도 있고 네 뭐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오 이게 아마 피시볼 같고 어묵 우리 지금 어묵 같은 거죠. 뭐 해산물이 들어있네. 우와 대박이다. 우렁 같은 거 국물 한번 먼저 먹어볼까? 맛있어. 와 맛있는데? 새우찜은 그 새우탕면 먹는 느낌이야. 새우탕면 국물 맛이 새우탕면 맛이 나요. 오 보자. 맛있어. 맛있어, 완전 맛있어. 와, 대박. 어묵, 어묵. 와, 진짜 맛있어요. 대박. 고기에 이제 견과류까지 들어있어요. 와 진짜 맛있다. 땡큐 땡큐. 아 됐어? 땡큐. 아 라임도 뿌려서. 어머. 제가 여지껏 베트남에서 먹었던 그 음식 중에 넘버원.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? 이거 진짜 한국에서 팔고 싶다. 진짜 그 정도예요. 대박. 쌀국수. 와, 진짜 인생 쌀국수. 와 대박. 이거는 진짜 한국분들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게 되겠습니다. 와 애기 입맛들로 좋아하죠. 향신료 전혀 없고요. 고수 전혀 없고요.
새우 국물 베이스에 약간 새우 그런 국물 맛에 그 다음에 고기 완자 있죠. 그 다음에 어묵, 우리 지금 어묵 그 피시볼 있죠. 그 다음에 약간 우렁 같은 거 들어있죠. 그 다음에 약간 해초류 같은 것도 들어있죠. 쌀국수 들어있죠. 최고예요. 와, 전혀 그런 이질감이 안 든다고 해야 되나? 가끔 그 베트남 국수 먹다 보면 좀 이질감 들 때가 있잖아요. 국물 맛이라든가 뭐 향신료 때문에, 허브 때문에. 이거는 진짜 최고예요. 국물도 최고고. 와, 진짜 또 먹고 싶다 이거. 이게 근데 2,000원밖에 안 해. 할머니가 갑자기 음료를 갖다 주셨어요. 이제 음료를 먹으라고. 네. 안 먹어도 되는데 뭐 갖다 주셨으니까 먹어야죠 뭐. 이거 뭐야? 뭐지 이거? 뭔지 모르겠네. 약간 뭐 두유 느낌도 나면서. 땀수아. 아, 강추합니다. 강추. 200% 강추. 정상에 가려고 했는데 도로의 상태가 와우, 최악이었어요. 지금 도로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그쪽도.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친구 말로는 걸어서 올라가야 된대요. 그래서 아마 뭐 다른 길에 두고 가야 되는 건지, 그 길이 맞는 건지, 아니면 다른 곳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, 아무튼 그래서 오늘 포기했어요. 좀 늦기도 했고, 그래서 저녁에 조금 있다가 또 패밀리 디너가 있다고 해서 좀 씻고 쉬었다가, 네, 거기 참석해서 저녁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1달러 정도만 내면 이렇게 오늘은, 네, 보통 이렇게 패밀리 파티가 비싼데 여기는 정말 저렴하게 하는 것 같아요. Yeah, I think mine is fine as well. Yeah, looks like. Right. You can use chopstick in Vietnam. Yeah. Yes. Wake up and put this one, Loisa, and vegetable, cucumber. So I don't feel that bad. Okay, great. That's why I'm here. Yeah, I can eat with them, but it's not the best. I mean, in the Asian restaurant in other country, they had chopstick, right? Yeah. Mm. Yeah.